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찔레꽃 반주 연주 또 왕상블 연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법은 악기 연주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연주법은 이제 반주법이라고 하죠. 예, 앙상블 연주는 뭐두개 이상의 악기로 서로 조화롭게 연주하는 방법을 또 우리가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이제 악보를 보시면 예, 2단 악보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 1단은 보컬 예, 노래 부르는 분이 보시는 악보고 2단은 위에 이제 코드는 왼손으로 코드를 눌러주고 전자우개 연주할 때 예, 오른손으로는 2단 멜로디나 이제 화음을 연주를 하면서 이제 반주를 해주는 거죠. 네, 1단 악보는 뭐, 이제 노래 부르는, 뭐 내가 부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꼭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하모니카를 부는 친한 분이 계시면, 예, 그 부분을 하모니카로 불수 있고, 또는 색소폰으로도 불수 있고, 또는 아코디언으로, 예, 뭐 다른 악기로, 1단 악보를 연주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앙상블이라고 그러죠. 전자올겐으로 2단 부분을 연주를 하고, 물론 다른, 이제 서로 바꿔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서로 조화롭게 연주를 하는 앙상블 연주. 또 도전해 보시면 아주 재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예, 그런 연주가 될수 있습니다. 예, 뭐, 화합을 이룰 수도 있지만, 예, 싸울 수도 있습니다. 예, 서로 즐겁게 이루어내는 그 과정을 즐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한 분이 잘난 척 하면 싸웁니다. 서로 양보를 하면서 같이 우위를 다지는 연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리듬은 트로트 또는 이제 디스코. 템포는 좀 빠르게 해서 이제 124 정도로 아주 빠르진 않지만, 저는 요번에 이제 고고 리듬으로 했어요. 고고 리듬으로 아까 연주를 했습니다. 네, 이 노래는 이제 원래 16마디, 예, 4분의 2박자로 편곡했을 때 전주가 16마디죠. 근데 저는 8마디 정도만 했습니다. 전주가 너무 길면 노래 부르시는 분이 전주 한참 듣다가 정작 자기가 이제 노래 들어가야 될 부분을 예,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반주할 때는 이제 보통 예, 짧게 합니다. 처음부터 뭐다 연주하셔도 무방하니까요. 예, 그렇게 하실 분은 또 그렇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예, 노래 이제 들어가서 보면 찔레꽃 붉게 피는 보면 이제 도미솔 그리고 예, 도미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도미솔 그려져 있는 거 앞부분에 보시면 지렁이 같이 생긴 예, 표기가 하나가 있죠. 예전에 이제 그 겨울의 찻집 연주법 설명할 때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걸 우리가 아르페지오 주법이라고 해서요. 구성음을 예, 순차적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거죠. 자, 처음에 도미솔이면 도 눌러주고 미 누르고 솔 누르면 나중에는 다한 번에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눌러줘야 됩니다. 네, 이제 비교해 보면, 우선 이제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누르는 방법.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르페지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순차적으로 화음을 눌러주는 거죠. 이러면 예, 좀더더 우아한 연주가 될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동시에 누르는 게더 듣기 좋은데, 예, 그러면 그렇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예, 자기가 예,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대로 연주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피는 남쪽 나라. 예, 피는 다음에 그 남쪽 나라
들어가는 부분. 네, 이 라. 이 라를 예, 부드럽게 연주해 주셔야 돼요. 네, 그 이제 도레미솔라. 이게 그 남쪽 나라 그 마디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맞이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제가 문을 과격하게 확 열어버리면 들어오시는 분이 깜짝 놀라겠죠. 예, 부드럽게 열어드려야 들어오시는 분도 기분이 좋고 예, 화기애애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 반주할 때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 앞으로도 뭐이 노래에서도 그렇고 다른 노래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꼭그 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라의 역할이죠. 라 음의 역할이죠. 라 음을 부드럽고 여운 있게 연주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음도 같이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듣기가 좋겠죠. 네, 그렇게 쭉 연주하시다가 예, 그립습니다. 예, 그립습 예. 예, 리듬 치는 거. 예, 그 음표 아래 보면 이제 점 그려져 있죠. 예, 스타카토 예, 잘라서 치는 거예요. 보통 리듬을 칠 때는 예, 스타카토로 대부분 치죠. 그래야 이제 느낌이 좋으니까요. 예, 그 부분도 이 노래에서는 이제 리듬 치는 부분은 딱두 군데. 저쪽 끝머리 쪽에 못 잊을 사람아 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6분 쉼표. 예, 16분 쉼표. 예, 처리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느낌은 뭔가 막아놨던 걸톡 하고 찰나의 순간에 탁 터트리는 듯한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부단히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예, 뭐 뒷부분들은 앞서 설명해 드린 것들의 반복들이니까요.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예, 즐기셔도 되고, 또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하면서 즐기셔도 좋을 노래입니다. 네, 이 반주법 또는 이제 앙상블 연주법은 제가 구구절절 설명드리지 않는다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기가 되시고 나서 도전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셨다라고 감안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찔레꽃 반주법 설명드렸고요. 다음엔 또 다른 노래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